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2월 25일 꽃바이엘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전일 그 토요일에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안동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천안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뭐 평택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일일이 마지막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제대로 또못 하고 또 가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질 높은 종목, 그리고 질 높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뭐 중국 증시가 오늘 5.6%, 또 모처럼 만에 중국 증시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뭐랄까요?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는 여기가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막 증시를 강제로 막 증시시키고 그래요. 오늘 또 많이 올랐고, 니케이도 오늘 0.5% 올랐고, 환율이 1121원 49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가 0.09%, 코스닥이 0.94% 올랐습니다. 자,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 부담이 되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2230, 2200요 자리, 그냥 넘어가는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맞고 빠지는, 갭상승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런 움직임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요게 요 포지션이었죠. 이750 포지션 자체에서 오늘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750포인트가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맞고 빠지는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악재가 발생을 했고 장이 많이 하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여기에서 뭐랄까요, 중증시 오른다는 것 자체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안이 작성됐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담판을 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OLED 장비 수주,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OLED 장비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이 많이 드가네 안 드가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2016년이었죠. 그때 SFA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SFA가 주가가 여기 앞에 크게 올랐던 것이 2017년도 6월달 이럴 때인데, 이때 왜 올랐느냐는 거죠. 이때 누구 때문에 올랐느냐? 삼성전자 때문에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납품 건수가 많아져서 올랐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 이제 다 장비주들이에요. 장비주. 장비라는 건 뭐예요? 한번 납품이 들어가고 나면 다음 납품 때까지 딜레이가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뭔가가 생겼을 때 그에 따라서 또 장비주들 납품이 신규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앞에서 2017년도에 올랐던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납품이 많이 잡혔을 때고, 그러면 이번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들어간다, 그 부분도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없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없는 기업들은 왜 올라가고 있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업체들에게도 납품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큰 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 밑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LG 밑에도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럼 이 디스플레이 안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따로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삼성 시스템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LG 시스템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OLED 장비주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에서 일전에도 제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5,000원대도 이때 빠졌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나 언론이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했죠. 삼성전자에 납품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납품을 하는? 중국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납품을 삼성전자 하든 중국 업체 하든 어차피 한계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여건 안에 중국 업체들과 많은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OLED 장비주들이 오르는 것도 삼성전자에 대한 폴더블 스마트폰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발주되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꼭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발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4%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OLED 장비주들이 뽑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연유로 올랐다라고 추정을 한번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요 딴 데서 지금 추천은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이 ICD 이런 것들은 추천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이 ICD 딴 전문가들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ICD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SNU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협주 차익 매물 출회됐다. 좀 더 긴 흐름으로 오늘 고객분들 몇 분이 이제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경협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나요? 28일까지 27일까지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경협주라는 우리가 주식을 상당히 좀 뭐랄까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경협주를 우리가 빠질 때마다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다가 이대로 그냥 그러면 주가가 빠질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빠질 때는 어떻게 하려 했어요, 제가? 밑에서는 저가 매수로 돌입을 해야 되는 것이 경협주라고 했죠. 오히려 올랐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 경협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상당 부분 조금 관망의 자세로 취하자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경협이라는 이슈 자체가 일시적으로 테마성 재료를 잠깐 반짝 올랐다가 빠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철도가 있어요. 철도라는 게. 그러나 요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도를 타고 지금 뭐 베트남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 타고 있을지 안 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철도는 움직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고 가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북한에 대한 철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철도 관련주들이 빠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죠. 그럼 지금까지 오른 건 뭐냐? 지금까지 오른 건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르는 거는 뭡니까? 실제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철도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8일 이후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협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1, 2년 지나고 난다 주가 빠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흐름 자체를 지금 어차피 단기적으로 27일, 28일까지 해결을 못할 거 아닙니까? 고가 권역에서 물린 분들은 해결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팔고 떠날 것인가? 손해보고 팔 것인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기억을 하면서 큰 흐름 자체를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을 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HLV 실적은 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뭐 그래도 캔들은 양봉 캔들이 형성됐는데 다시 윗꼬리가 조금 잡히는 것이 넘어가기 힘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조금 나왔는 것이 여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69,000원, 7만원 자리가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내일 시장에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좀 더 관망을 하셔야 돼. 지금 금감원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결된 부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물론 장기적인 추세는 좋지만 아직까지 뭔가가 해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적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기업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 라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규적인 접근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주에게 큰 영향을 줬느냐? 오늘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바이오주에게는 또 긍정적인 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많이 빠졌지만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좀 더 이런 바이오주들이 3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흐름적인 부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오늘 또 HLB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HLB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자 실적이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됐다라는 뉴스 넣으면 연결 실적이고요.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흑자 전환했다.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억이다. 뭐 이런 나왔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상무 전문가님 이제 HLB 넘어가는 거죠. 사도 됩니까? 사도 되는 거 맞죠? 이번에 관리 종목 지정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실적을 조금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15%에서 30% 이렇게 변동될 때 실적 발표를 해주는 거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보고서는 뭐냐면 감사를 마친 보고서 형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회계법인이 맡겨야 돼.
그래서 이거가 거쳐져야지만 이걸로 이제 별도 기준으로 적자가 되지 않아야지만 아 HLB가 올해 관리 종목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지금 걸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걸 보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뭐 없습니다. 저는 선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신규적으로 매수를 유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지막까지 감사 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연결을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요번에 또 적자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이익이 적자였잖아요. 연결 기준으로. 그러면 얘들이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적자를 기록을 해버린다. 그러면 별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개는 1개는 더 나오게 되면 그런 주가가 상당 부분 못 올라가게 돼요. 요번에 차바이오텍 관리 종목 해제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오늘 크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상당 부분 1년 동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요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신규적인 매수를 접근하신 분은 감사 보고서 체크,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원대까지 만약에 감사 보고서 발표 전에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끊어라. 일단 한번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자, 다섯 번째, 수소차가 반등, 테마냐 메가 트렌드냐. 자, 오늘 JNK 히터가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JNK 히터가 아시다시피 요게 이제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모습이 좋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다른 여타의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이게 테마일까요? 아니면 메가 트렌드일까요? 테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도 2년 전에 2016년, 2017년 초에 올라올 때는 야, 전기차 그거 어떻게 쓰냐? 문제도 많고 충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2년 진짜 이때 2년 전만 하더라도 본인들 사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충전소가 없었을 거예요. 충전 시설이 없었을 겁니다. 이마트가 작년에 생겼죠. 이마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뭔가가 훅 따오면서 지금 이 전기차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충전소도 갑작스럽게 많이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힘은 뭐였어요? 정부 정책이었다는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2차전지, 전기차 안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제가 왜 오른다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더욱더 해외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세계 점유율 5위, 8위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밴드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소차. 지금 현대는 아우디와 기술 제휴를 했고 BMW와 벤츠는 일본의 도요타하고 기술 제휴를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소차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 지금 특허만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무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시장을 한 번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정부 정책이 들어가주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 우리가 도쿄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그 도쿄올림픽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다 검색해 보세요. 얘들 여기 목표가 뭐냐? 수소올림픽이 목표예요. 수소올림픽이. 우리나라만 이런 뻘짓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빠릅니다.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뭐 수소차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냐, 아니면 충전소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냐, 이런 뭐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자, 그리고 전기차가 가느냐, 수소차 가느냐, 막 말들이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누군가는 손해를 처음에는 봐야 돼요. 충전소를 먼저 설립을 하면 충전소를 짓는 사람들이 손해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수소차를 먼저 많이 찍어내면 수소차를 찍어낸 현대차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지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메가 트렌드로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메가 트렌드로 보거든요. 결국엔 정부 정책이 지금 강하게 지금 어프로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개잡주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고가 권역에 있는 JNK 히터가 오늘 보니까 엄청 올랐던데, 이걸 여기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9,000원 저항 걸렸거든요. 이거 세력 닦아 4,300원, 4,500원짜리예요. 지금 여기에 걸렸는데 이 9,000원 돌파를 다시 한번 더 할 때 돌파를 확인하고 차를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자리 사지 말고. 다만 다른 여타의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바닥권역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당장 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조정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그럼 그 조정에 맞춰가지고 강하게 어프로치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메가 트렌드가 잡혀있는 종목군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사줘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 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요. 올라왔을 때 오늘 JNK히터를 삽니다. 그럼 이게 만원대 신고가에서 한번 또 한번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900원에서 9,800원까지 10%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10% 안 되는 이걸 먹기 위해서 손절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줘야 돼요? 손절가는 어디 잡아야 돼요? 이런 건 손절가를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죠. 그럼 빠져도 10%, 올라도 10%.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자리예요. 좋은 업황이 좋은 거는 기본으로 받쳐줘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격도 맞춰줘야 돼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수차가 나의 인생의 한 가지의 뭐 인생 종목으로 가보겠다. 그러면 가격을 꼭 맞춰주세요. 가격을.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유니크도 지금 현재 넘어가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력, 얘들 매직 가격대 같이 한번 보시면 밑에 지금 여기 다 잡혀있거든요. 매물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지금 6,000원이에요. 그 얘네들도 지금 12,000원대 한번 저항 맞고 지금 빠진 자리는 말이에요, 지금 저항이 한번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잡혀있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폭은 어느 정도는 얘는 좀 나오죠. 대신에 여기서 빠지면 그 빠지는 폭이 또 상당히 크게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조금은 흐름 자체를 오늘 올랐다고 해서 바닥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흐름을 긴 흐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N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조정에 대한 폭을 좀 더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수차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반등 나오니까 그 댓글에 야 이성우 전문가가 어? 수차 더 빠질 거라 했는데 반등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댓글 달아놓으셨던 분도 봤는데요.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빠졌죠. 또 빠졌습니다.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올라갈 수 있지. 당연하지.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에 수익 내고 수익 못 내고가 아니고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추세 좀 더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 그런 부분 자체를 보다 보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조금은 넓게 좀 여유롭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이제 세코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코닉스가 이제 추억의 종목이죠, 사실. 요 종목군도 예전에 우량해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도 상당 부분 관련 있고, 삼성전기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렌즈를 납품한 업체예요. 2차 밴더 정도 된다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엄청난 거래를 한번 동반했는데, 여기 왜 올랐느냐. 오를 때 이제 전장 부품, 삼성전자가 전장 부품에 대해서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삼성전자 관련 있다는 얘기죠. 그 난 다음에 오히려 또 주가는 또 빠졌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얘들이 삼성전자 안에서 점유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두 가지죠. S10 그리고 한 게 뭡니까? 폴더블. 근데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렌즈도. 얘네들은 과연 빼고 그 렌즈를 수율을 맞출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얘네들이 납품을 했다. 다만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종목으로 세코닉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익인데 원익이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연결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랐다 또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오늘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정도 거래가 들어올 정도면 이거는 세력이 없고 개인들로 이만큼의 거래는 못 만듭니다.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입니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이 투매에 대한 이 봉을 흡수하는 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이 밑에 잡았던 이 자리들은 저는 무조건 지키는 자리라고 봐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추세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영역권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 횡보에 대한 자리였다면 지금부터는 추세 상승에 대한 자리로 전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드릴 때는 추세가 바뀌기 전, 그러니까 추세 행보에 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수익을 짧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원익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다산네트워크스. 이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 개 좀 보여드리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가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한번 띄워드렸는데, 그 업체가 이제 다산조한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전일, 그 금요일에 5.8% 올랐어요. 얘들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저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다산네트워크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 저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봐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지금 다른 업체들 주가 좋았거든요. 여기서 소개해줬던 오이솔루션 14,000부터 시작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그 에이스테크도 5,200, 지금 6,200원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인데, 다산네트워크스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7,000원이에요. 근데 이것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보시면 박스가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 고가 권역을 8,600원 넘어선 적 없고, 7,500원짜리도 지금 2016년 약 3년 동안 못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바뀔 거라고. 이번에 못 올리면 얘들은 평생 동안 주식 못 올립니다. 이 다산네트워크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세력이 있다면 이번을 기회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자, 이제 네 번째 미세먼지 관련인데, 최근에 오늘 요번에 이제 이른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이게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뭐 공장에 대한 저감 장치를 만든다든지,
또는 마스크로 인해서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회사들의 실적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간을 조금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